안녕하세요. 샵투예요. 오늘은 그 돼지고기를 구울 건데, 그 백종원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라가지고 굽도록 할게요. 백종원 선생님은 고기를 구울 때는 센 불에 구워야지 한다고 하셨습니다. 돼지고기는 기름이 많기 때문에 달궈진 팬 위에 올려가지고 센 불에 구워야지 맛있는 그 구이가 된다니까. 자, 올리자마자 이렇게 지글지글 소리가 나게 구워줘야 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또 하나, 백종원 선생님은 돼지고기를 구울 때는 튀긴다는 생각으로 바로 튀긴 듯이 구워야 맛있다고 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센 불에 구워가지고 육즙이 안 날아가게 하고, 그리고 뒤지 말고 그렇게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이렇게 센 불에 구우면은 뭐 타지 않느냐? 안 그래요? 타기 전에 이제 뒤집어줘야죠. 너무 많이 뒤집진 말래요. 보세요, 센 불에 하니까 금방 익어버리잖아요. 저는 고기를 한 번에 먹을 때 굉장히 많이 먹을 수 있어요. 그래서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데, 제가 아는, 본능적으로 아는 거랑 같은 말씀을 백종원 선생님이 하셨습니다. 센 불에 구워야 되고, 자주 뒤집지 말고, 그리고 튀긴 듯이 굽는 게 좋다고. 그래가지고 이렇게 후라이팬 가지고 집에서 굽는 게 숯불이나 이런 걸로 굽는 것보다 더 맛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. 자, 다 구웠어요. 한번 먹어볼게요. 이렇게 센 불에 구우니까 어떤가? 어우, 육즙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. 역시 돼지고기를 구울 때는 센 불에 너무 많이 뒤집지 말고 굽는 게 맛있게 굽는 것이다. 이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샵투였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